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날 금요일. 좋은 아침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 조금은 지쳐있을 자신을 위해 좋은 컨디션을 가져보는 아침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명절을 앞두고 벌초 많이들 하실 텐데요. 잡초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련된 글 드려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삼삼도 원래 잡초였을 겁니다. 꼭 필요한 곳, 있을 곳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하고 뽀댈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면 잡초가 된다는 오늘 글에서 깨달음을 가져봅니다.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잡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자리는 제자리인지 제자리를 찾지 못해 잡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 시작해 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제자리가 아니면 잡초가 된다 입니다. 신문의 토종 들풀, 종자은행 이야기가 실렸다. 고려대 강경화 교수가 17년간 혼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채집한 야생들풀 100과 4,439종의 씨앗을 모아 세웠다는 이야기다. 한 사람이 장한 뜻을 세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잡초들의 씨앗을 받으려 청춘을 다 바쳤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기사의 끝에 실린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서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겁니다. 오라,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된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가. 사람도 한 가지다. 제가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면 잡초가 된다. 그가 17년간 산하를 누비며 들풀의 씨를 받는 동안 마음속에 스쳐간 깨달음이 이것 하나뿐이었으리 만무하지만 이 하나의 깨달음도 내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참으로 달고 고마운 말씀이었다.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잡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리밭에 난 밀처럼 자리를 가리지 못해 뽑혀 버려지는 삶이 너무나 많다. 잡초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제자리를 가리지 못해 잡초가 될 뿐이다. 지금 내 자리는 제자리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
오늘의 노래 김신우가 부릅니다. 귀걸이상.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도 내가 잡더냐 별이 지금 저 산 넘어 내 그리 쉬어가리라 사랑하며 살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